한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저지르는 국가들을 적은 표에서 가장 많이 체크되던 나라였다. 한반도 주한미군과 관련해 비용도 뽑고 이익도 남겨야 한다. 만약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시간 27일 공개된 회고로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나의 임무 수행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추진되던 시기를 회고하며 스티븐 배넌과 피터 나바로가 던지는 수류탄들은 가끔 대통령의 책상 위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안으로 귀결되기도 하고 왼쪽 아래에 놓여있던 코르크 게시판 위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국가들을 기판 표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체크리스트에 올랐다고 회상했습니다. 배넌 전 고문과 나바로 전 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에 맞춰 그에게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과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을 수류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한미 FTA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못지않게 트럼프의 분노를 계속 자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25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한국에 주었던 호러쇼 힐러리 클린턴 스페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미 FTA가 오바마 행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5만 개라는 숫자는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6월 6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무역회의에서 맥메스터 전 보좌관과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 FTA에서 벗어나는 것은 미국의 목표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배넌 전 고문과 나바로 전 국장은 그들을 세계주의자로 취급했습니다. 무역 문제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보보좌관이었던 그는 동맹국과의 무역 문제에도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리 전 위원장은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 부장에게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화에서 이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는 한미 FTA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수정하라고 지시한 문제가 있으며 우리는 대통령에게 한국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기꺼이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리가 동맹국들을 싸서 중국을 이긴다면 중국이 이긴다고 끊임없이 간언했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한국 등 동맹국들을 압박한다는 것이 더 큰 안보 목표를 훼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반도 미군 주둔과 관련해 비용도 뽑고 이익도 남겨야 한다는 소신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중 임기 첫 해이던 2017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화를 통해 그가 한반도의 안보와 미군 주둔에 대해 가진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는 주한미군을 시찰하며 한국의 손해를 본다는 심사 때문에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뒤 헬기로 떠나면서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기지 건설 비용을 묻기도 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108억 달러라고 답변하면서 한국이 98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말을 들은 뒤 왜 100%를 받아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는 비용을 넘어서는 액수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모든 비용에 더해 이익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비망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처리하게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다고도 털어놓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하며 왜 우리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방어해야 하느냐고 불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망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체계 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당선 뒤 환경영 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크게 분노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첫 정상회담부터 한미가 대북 정책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양국 간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과정에 한국 측은 지속해서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강조하는 표현을 고수했다며
반면 백악관 안보팀은 비핵화가 김정은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대북방어가 아닌 대중임무 수행으로 사실상 바뀐 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도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가 인상된다는 의미는 향후 미국의 여러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매년 편찬하는 연례보고서인 미군기지 구조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기지의 3분의 2가 글로벌 군사전략상 핵심지역들로 꼽히는 독일, 일본, 한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방위비 분담 규모와 구조에선 확연한 차이가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첫째, 미국과 맺은 소파협정과 별개로 거액의 미군 해외 주둔비를 매년 지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두 나라와 달리 독일은 한때 미군 주둔비용 상당의 미국산 무기나 채권을 사준 적은 있지만 이는 직접 지원과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1975년 이후 미군의 분담금 성격의 돈을 주지는 않으며 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은 임대료 및 세금 면제 등 간접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비록 미군 주둔비 총액에 있어서는 일본의 지원액이 한국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총생산, 즉 GDP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일본 대비 직접 지원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국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금이 전 세계 최고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주한미군의 월급까지 한국 정부에 떠넘기면서 50억 달러, 6조 원의 주둔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던 바, 이는 한국의 2020년 외교 통일 예산 5.5조 원보다도 많은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한 근거는 미 국방부가 2019년 발간한 자료에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이 5조 2,352억 원으로 추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을 다 우리들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군대나 우리가 고용한 용병도 아닌데 말입니다. 6조 원이면 한국인 60만 명에게 해마다 1천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의 줄바에 한국의 자주국방력에 더 활용하는 편이 낫기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미국이 분담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가능성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자료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인건비가 약 2조 4천억 원, 운영유지비가 2조 6천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평균 8.2억 달러였고 최대 11억 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11억 6천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미국은 갑자기 운영유지비를 2배로 늘려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에 더 많은 주둔비 지원금을 뜯어내기 위한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 세금으로 미국 국경 장벽 건설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9월 미국은 멕시코와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주한미군에 배정된 예산 845억 원을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의회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자 주한미군에 배정된 돈을 뺏은 것입니다. 이 돈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전시지휘통제소, 시피탱고와 전북 군산기지의 무인기 경납고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곳에 들어가야 할 돈을 어떻게 메꿀까? 각종 언론에서 미국은 이 돈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분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로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지만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미국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셈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통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집행되지 않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다 합쳐 2조 원가량입니다. 당시 주한미군 분담금 2배에 달하는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미국은 자국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면서도 남은 금액으로 이자놀이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2014년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신한은행에 모아둔 주둔비 지원금을 예치해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계대출 이자를 내면 그 돈이 다시 주한미군 손에 쥐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통사는 당시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로 착복한 소득이 최소 3천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비 지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한미 소파 7조 영리활동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트럼프가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작전지원비입니다. 전략자산이란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같이 상대방의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 전략자산에 대한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가 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개 비용이야 그렇다 쳐도 이 작전 지원비에는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 비용과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하는 호르무즈 협의체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중국과 싸우는데 우리더러 물주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좋을 게 없으리란 건 명백합니다. 미국을 위해 전 세계에 돈을 뿌려가며 적국을 양산하는 꼴입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특별협정에도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인건비를 떠넘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작전지원비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방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중국해나 호르무즈협의체 같은 작전지원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한미합의 위반이자 심각한 외교 전횡입니다. 이럴 거면 협상은 왜 하고 합의는 왜 맺을까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은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안보는 안보대로 해치게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여느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파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재반무상 지원, 토지 무상공여, 기지 주변 정비, 각종 세금 면제 등만 해도 3조 원, 카투사 병력 지원과 평택 험프리스 기지 건설 비용 부담 등도 10조 원을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 도입 비용만 27.6조 원 244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의 세금이 주한미군에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거꾸로 주둔비를 내든 철수하든 한 가지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야, 헛소리 계속할 거면 주한미군 싹 빼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